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리는 충청남도 영상 소식 아나운서 차미입니다. 매년 신년 계획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인데요. 충남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충남 논산의 한 체육관. 충남도청 여자 태권도팀 선수들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슬슬 몸을 푸는 선수들 표정이 밝습니다. 이진영 선수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청각 5급을 판정받았고요. 어렸을 때 어머님의 권유로 이렇게 태권도장을 다녔다가 거기서 재미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운동신경을 갖췄던 이진영 선수. 선수 특유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제6회 전국 장애인 태권도 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충남도청은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린다는 취지 아래 전국 최초로 장애인 선수 2명, 비장애인 선수 6명으로 구성된 여자 태권도팀을 창단했습니다. 이곳 논산에서는 매일같이 선수들이 다 함께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장애인 선수 2명과 비장애인 선수 6명이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요. 감독님, 오늘은 어떤 훈련인가요? 오늘은 선수들 기본 기초 체력 훈련하고요. 태권도 기본 발차기, 겨루기 실전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청각 장애인 선수들은 올 11월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대회의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거기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2회 연속 채택된 태권도. 태권도는 장애인 선수들의 내면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일깨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편견이란 거를 깨고 장애인들 선수와 같이 함께 어울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훈련에 몰두하고 있는 도청 여자 태권도팀. 충남에는 여자 태권도팀과 더불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전국 최초의 충남 시각장애인 골볼팀도 창단됐습니다. 골볼은 두 팀이 번갈아가며 소리가 나는 공을 상대방 골대에 던져넣는 시각장애인 스포츠인데요. 이 팀은 감독과 남자 선수 4명, 여자 선수 4명,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낯선 이 스포츠는 이미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은 지 40년이 넘은 인기 스포츠인데요. 가장 큰 목표는 전국 주요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볼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작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대한민국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철인 신의연 선수. 또 다른 꿈을 또 이제 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베이징에서 뭐 2연패를 뭐 생각해보고 싶고. 충남도에는 장애인으로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12만 7,800여 명인데요. 충남장애인체육회는 터를 잡은 지 불과 12년 만에 초보자에서 전문 선수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과 일반인체육을 함께 어우러져 하는 이런 축제 분위기로 체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이런 체육활동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간절히 바라고 행동으로 옮기면 다 된다. 평창 패럴림픽의 영웅 신의연 선수가 한 말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충남에서 제2의 신의연 선수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피디님, 저희 지금 촬영 시작해요? 저 너무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뭐 좀 먹고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먹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안 느껴지세요, 이거? 이거 고기 냄새인데? 저기 한 번만 가서 먹고 할까요? 한 번만!
어머, 이 냄새는 먹어야 돼요. 한번만, 한번만 가시죠. 맛있는 향기를 따라 제가 간 곳은 겨울철 딸기의 메카, 충남 논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좀 고기 드시나봐요. 네, 저희는 지금 딸기 삼겹살 먹고 있습니다. 딸기 삼겹살이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삼겹살과 새콤달콤한 딸기가 만났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맛의 향연. 싱싱한 상추에 달콤한 논산 딸기를 얹고 향긋한 딸기 고추장까지 더하면 딸기 상큼함이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또 딸기 단맛이 고기랑 만나니까 두 배가 돼서 식감도 너무 재밌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먹고 먹고 또 먹고 딸기 고추장에 찍어서 또 먹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버렸네요.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어우,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 딸기를 활용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팩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책임질 딸기팩은요. 신선한 딸기와 녹두와 현미를 갈아 만든 곡물가루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딸기를 믹서기에 넣어 갈아주고 안 되면 숟가락으로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곱게 갈린 딸기를 용기에 붓고 곡물가루를 적당히 섞어 농도만 맞추면 되는데요. 자, 이만하면 된 것 같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 얼굴에 팩을 올려보겠습니다. 예뻐져라, 예뻐져라. 20분 후에 살짝 팩을 떼주면 우와, 제 얼굴에 수분이 꽉 채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딸기는 각질 제거와 보습 효과에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끔은 드시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저 두께. 여기서 잠깐. 이렇게 맛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딸기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우와.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제가 한창 딸기 수확에 바쁜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우와, 비닐하우스 안이 온통 겨울 딸기의 달콤한 향으로 가득했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딸기 네. 팩도 하고 또 먹어보고도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 딸기가 과연 네. 무슨 딸기인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여기 찾아왔어요. 아, 그럼 먹기만 하고 품종을 모르셨구나. 네. 네, 이게 이제 설향이라고 하는 딸기입니다. 여기 눈설자 향기한자 눈이 오는 겨울에도 향기 나는 그 맛을 자랑한 데서 설향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설향은 논산이 자랑하는 최고의 딸기인데요. 충남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서 2005년 개발한 설향은 일본산 딸기를 제치고 국내 제1의 품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와, 이렇게 예쁘고 탐스러운 딸기를 하나 둘 톡톡 따다 보니까 벌써 바구니가 한가득 찼는데요. 어때요? 잘 땄죠? 논산에서는 설향뿐 아니라 써니베리, 킹스베리, 하이베리 외에도 다양한 딸기 품종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 품종이 너무 많이 재배를 하다 보면 소비자에게 다양한 맛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향과 매향같이 우수한 모본을 이용해서 맛도 우수하고 과실의 경도도 좋은 그런 품종을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킹스베리에 주력해 수출 200만 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향은 현재 베트남, 홍콩 등 동남아 7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딸기의 변신은 무죄! 새콤달콤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 매력 만점 논산 딸기! 다음 달 3월 20일부터 5일간 논산 딸기 축제도 성대히 열릴 계획이라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상큼한 딸기 향에 실려오는 달콤한 만남! 맛있는 딸기 맛보러 논산으로 놀러오세요! 겨울에 먹는 과일은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보약과도 같은데요.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겨울 과일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영상 소식 아나운서 차미애였습니다.